자, 여긴 또 능이밭인데 이렇게 비를 맞은 적색 신 그물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있죠. 완전히 이거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 뭐 밭 뒤에서 엄청 많이 나있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무리지어 나는 게 특징이고요. 그냥 비를 맞아가지고 끈적끈적하니 반짝반짝합니다. 엄청 많아요, 진짜로. 이걸 여기서 한 자리에서만 따도 제가 봐서는 한 배랑 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죠. 비를 맞아가지고 참 비오지만은 참 청성이네요. 뱀은 항상 뱀을 잘 쫓고, 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버리니까. 이게 이제 신맛이 난다 해서 적색 이제 신자가 들어가 신그물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색깔은 진짜 또 예뻐요. 노란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쁘죠. 완전 개나리색이죠. 이렇게 진한 노란색. 이렇게 낙엽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물버섯과의 특징 이제 그물이 있죠. 이것도 부드러워요. 만지면 부드럽고 참. 네, 이거를 좀 제가 한 주먹만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삶아가지고 한번 초무침도 한번 해 먹어보고 제가 한번 삶으면 또 어떻게 버려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일부러 삶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당하게 한 주먹만 모시고 왔습니다. 모시고 왔는데요. 자, 이제 적색 신 그물버섯이잖아요. 자, 이게 끈적끈적합니다. 이렇게 더군다나 비를 맞아가지고 끈적끈적거리고 이 색깔이 기가 막히잖아요. 색깔 이건 이제 좀 가지고 오다 오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됐는데 색이 기가 막혀요. 전부 다 노란이 색이 기가 막혀요. 이제 제가 이거를 대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사실 이런 버섯은 제가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요즘에 엄청 많이 나있어요. 진짜 뭐 한 자리에서 제가 봐서는 뭐 몇 키로도 딸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여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몇 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이 버섯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따듬고 삶으려면은 깨지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따듬으면은 안 깨지잖아요. 이 대도 깡깡합니다. 이렇게 깡깡해요. 눌러 들어가지도 않아요. 제가 한번 이거를 물이 끓고 있는데 한번 삶아가지고 삶았을 때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이제 지금 수중이 때문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버섯이 끈적끈적이었고 씻어야 되겠어. 손을 씻고 자, 지금 이제 그 노랗했던 그 이제 색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완전히 될 수 있으면은 모든 버섯은 나물은 이제 살짝 데치지만은 이 버섯은 삶는 게 좋아요. 삶는 게 좋고 왜냐면 혹시라도 그 독성이 좀 있고 그러더라도 자꾸 그걸 익혀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독성 있는 버섯은 두 번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. 한번 삶아가지고 이제 또 다시 그거를 이제 돼지고기 넣고 두루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재요리가 되잖아요. 두 번 요리. 마찬가지 우리 고사리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잘 익혀서 우리가 저 송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생으로도 먹고 그러지만은
보다못해 표고버섯도 뭐 익혀갖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은 야 뭐 향이 좋고 뭐 생으로 막 드시고 그러는데,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또 어 그것도 독성이 있으니까 또 안 좋으신 분들은 탈나요. 탈나니까 항상 버섯은 완전히 익혀갖고 드셔야 된다는 거.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팔팔 끓는 물에 삶고 있습니다.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. 우리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색 벚꽃버섯, 일명 밤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삶으면 노래지거든요. 이것도 이제 신 그물버섯, 뭐 신맛이 난다고 해서 이제 적색 신 그물버섯 그러는데, 이제 제가 또 사실은 신맛 이런 거를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쓴맛은 어느 정도 견디지만 또 신맛은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 삶은 모습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냐 붉은 비단 그물버섯도 황소 비단 그물버섯도 삶으면은 색이 변하잖아요. 그다음에 우리 저 털기신 그물버섯도 삶으면은 까매지고 이렇게 변합니다. 그러니까 그 변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왕이 또 이건 가지고 왔으니까 요리를 해서 먹어야죠. 먹는 것도 항상 두 번 요리를 하면은 이제 이거 이제 삶아가지고 물에 담궈놨다가 식혀가지고 버섯 두루치 아니죠 돼지고기 넣고 두루치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볶음 같은 거 해갖고 드시면은 좋죠. 또 영상이 기니까 끊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